허한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자녀 건강보험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 이 후보자가 해외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보험 자격이 안 되는 줄은 인지하지 못했다. 송구하다라고 말하자 의혹을 제기하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아니 판사님이 뭔 법을 몰랐다는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하냐며 호통을 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본인과 아내, 아들, 딸 명의로 처가 회사의 비상장 주식 9억 9천만 원어치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세세히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지난 2020년 공직자윤리법이 바뀌기 전 기준으로 신고 의무 없는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진짜 법을 잘 몰라서인지 아니면 법을 너무 잘 알아서인지 헷갈리네요. 9월 1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보다 기대되는 것은 사양은 높이고 가격은 인하한 2024 토레스. 선호 사양 기본 제공에 스마트 미러링 완벽 지원, 인포콘 서비스도 5년까지 무상 연장. 기출고 고객도 9월 27일까지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미러링 무상 업데이트도 가능하대. 고객과의 약속을 실천한 2024 토레스.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팬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이슈 오늘에서는 10수년째 방치되어 온 곳이죠. 바로 판타시온 리조트. 자, 소백산 영주 스파 리조트가 정상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소백산 영주 스파 리조트의 김병구 총괄 본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사업 중단 이후 15년간 방치돼 왔죠. 옛 판타시온 리조트. 자, 소백산 영주 스파 리조트가 정상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말일에는 리조트 워터파크 기공식을 열기도 했는데요. 소백산 영주 스파 리조트 김병구 총괄 본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구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벌써 예, 15년이 됐네요. 옛 판타시온 리조트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돼 왔는데 자, 이제 정상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 예. 저희 그이 소백산 영주 스파 리조트는 2020년 3월경에 본 현장의 건축물과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확보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는 지금까지 법적인 절차와 문제들을 대부분 정리를 하였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현재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아, 벌써 3년 6개월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예. 건축물, 토지에 대한 소유권 모두 확보했다. 그리고 법적인 예, 절차 예. 문제들 대부분 예. 다 이제 완벽히 정리는 안 되고 이제 대부분 예, 정리한 상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아직 완벽하게 정리는 조금 부족한 게 아직 있습니다. 예. 예. 자, 지난달 말에요. 이 소백산 영주 스파 리조트 가운데 워터파크 기공식을 열었다는 소식인데요. 예. 그러면 워터파크는 언제쯤 개장이 되는 건가요? 아, 예. 그 워터파크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 이미 준공검사가 완료되어서 개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전에 그렇죠? 수년 전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했었죠. 재개장을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내 워터파크 등에는 예. 연내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실외 워터파크는 내년 시즌에 맞춰서는 정상적인 오픈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장을 한번 했던 부분이라서 뭐 시설들 예. 뭐 그대로 쓰면 되니까요.
예, 아, 그래서 뭐 노후된 부분들만 교체하는 예. 수준입니다. 아, 노후된 부분 다 교체를 했고 실내 예. 워터파크는 연내 개장, 실외 예. 워터파크는 아무래도 좀 추우니까 예. 예, 예, 내년 그렇습니다. 시즌에 이제 뭐 한 5, 6월쯤 이렇게 되겠네요. 그쯤 돼서 예, 예, 이제 그렇습니다. 개장을 할 예정이라는 예. 말씀이시고. 자, 이 네. 리조트에는 또 콘도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제 예,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콘도 시설도 이렇게 건축을 하던 중에 뭐 뼈대는 예. 어느 정도 올라간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렇죠. 이 콘도는 언제쯤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이 콘도의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0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콘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시행사로 지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공사 기간은 장담할 수가 없겠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시행사로 지정을 받는다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사 기간은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시행사 지정이 아직 안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예상. 저희들 뭐 연내에는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아, 않을까라고 연내. 예. 생각을 하고. 연내 이제 시행사 지정이 예. 되면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공사 예, 예, 좀 더 하시고 그래 그러면 이제 콘도도 문을 예. 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한 25년쯤 그렇죠? 25년쯤 예. 예상을 할 예, 수가 예. 있겠네요. 예, 예. 자, 영주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민들 사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소백산 영주 스파 리조트 이 정상화로 인한 기대 효과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차내도 요즘에 영주에는 큰 경사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영주 댐이 준공이 되고 또 영주 첨단 배아린 국가산업단지가 확정이 되는 등에 참 상당히 밝은 미래가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상당히 아쉬운 것은 아직 영주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들인데 예. 그래서 저희 소백산 영주 스파 리조트는 국내 최초로 스마트 컨벤션 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대규모 숙박시설로 만들어지고 또 이것이 준공이 된다면 대규모 회의 장소와 또 부족하고 불편한 숙박 시설들이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 쇼핑센터 등을 입점시킬 계획으로 있어서 뭐 지역 특산물 판매는 물론이고 대규모의 고용 창출 등 네. 지역 경제 발전에 선도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영주 네. 숙박 시설이 많이 모자랐는데 네, 그러면 콘도도 이제 짓고 혹시 뭐 대규모 숙박 시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콘도도 짓고 네. 혹시 뭐 호텔 뭐 이런 것도 같이 들어섭니까 아니면? 예, 네, 지금까지 그 허가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콘도가 두 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한 동은 지금 공사가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내분됐고 한 동은 지하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아마 시행사로 지정이 된다면 예.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비즈니스 호텔로 아, 예. 아마 공사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 콘도 한 동에다가 비즈니스 예. 호텔 한 동 이렇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 대략적으로 한 합치면은 몇실 규모 정도가 될까요? 현재 우리 콘도만으로도 예. 한 방에 보통 보면은 방이 한 두세 개씩 달려 있거든요. 예, 한실에. 예. 그리고 비즈니스 호텔에 온중공이 되고 한다면은 그건 약 한 2,000실 정도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예. 굉장한 도움이 되겠군요. 숙박시설은. 네, 예. 자, 그리고 네. 기존 사업자가 있었는데요. 예. 근데 이 법적인 문제 아까 뭐 완벽히 처리는 안 됐다고 하셨는데 예, 예.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원래 관계 법령에 따르면 시행자로 지정이 된 후에도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공사 중단이 상당한 기간 지연이 된다면 시행자로 취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아, 그 시행을 할 수 있는 네. 어떤 기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넘어가면 그런데 현재 취소. 기존 사업자는 예. 뭐 아마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청문 절차를 거쳐가지고 시행조가 취소가 되었고 예. 2023년 9월 11일부로 관보의 사업자 시행 취소가 공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기존 사업자는 완전히 취소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취소. 예. 그래서 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예. 현재 법률적으로는
기존의 사업자는 모든 것이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아, 그럼 이전 사업자는 완전히 취소가 된 거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업자 지정을 이제 받으셔야 되잖아요. 영주 예, 스파 리조트에서. 예, 그러면은 예.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과거에 처음 이걸 시작할 당시에는 예. 시행자 지정권이 시에 있었습니다. 영주시장 이미 시행자 지정을 하셨는데 예, 예. 2015년도에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지사가 시행사 지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도로 넘어갔군요. 시에서. 예, 예.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시에서는 지정 시행자가 취소된 경우라 예. 아마 곧 그 아마 저기 시행사 대체 지정으로 아마 저희들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아, 도로. 그러면 그래도 보통 보면은 그 대체 지정을 해서 해더라도 뭐 바로 뭐 즉시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약간의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합니다. 아, 이제 영주시에서 경상북도로 시행자 지정권이 넘어갔다. 아, 그러면 예. 혹시 도로 넘어가면 뭐 어떤 제한이라든지 뭐 시간도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 전보다는 영주시에서 허가받는 겁니다. 그렇지는 안 될 것 아, 그렇지는 않아요. 사업지가 영주이니까 예, 예. 시행자 지정권이 도지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 구역이 영주라서 아마 영주시에 대한 편익을 많이 봐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뭐, 경상북도에서도 이런 리조트가 네. 빨리 들어서야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니까 뭐 이런 거는 좀 많은 편의를 좀 봐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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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들을 기대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자, 유치권자들과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다. 그리고 네. 부지 소유권 문제도 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좀 문제는 네, 없을까요? 예. 우리가 2020년 12월 13일부터는 예. 저희들이 모든 현장을 점유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3년 전부터는 예, 예, 점유와 예. 관리를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유치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를 볼 때 저희들은 솔직히 유치권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아, 그래요? 또 현재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분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유치권자들이 저희들에게 돼가지고 뭐 여러 번에 걸쳐서 형사 고소를 한 부분도 있고 예. 또 저희들도 그래서 너무 부당하니까 예. 또 저희들도 경매 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저쪽에서 했던 저희들에 대한 고소는 저희들이 전혀 다 무혐의 처리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뭐 부정도 죄도 없었다고 받았고 그런데 그 현재 유치권자들은 예. 기소가 돼가지고 현재 형사 재판 중이거든요. 어허.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유치권이 없는 자들이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하여 경매를 방해하였다라는 죄목으로 해서 현재 형사 재판 중에 있고 아마 10월 중으로는 아마 판결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실, 또 예. 그리고 또 그 내부에 뭐 도로에 대한 소유권, 뭐 부지 소유권 그런 많은데 그 사실은 대부분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예. 하고 해결을 했고 근데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분이. 예. 근데 공동으로 구입해 놨는 땅이 약 한 2,000평 정도인데 그건 저희들한테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사업상에는. 예, 예. 예. 뭐 그랬으면은 현재 뭐 법령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들어가면 그건 현행 법령으로 이제 수용 절차를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아마 수용 절차를 통해서 아마 해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00평 정도 소유권 관계 예. 문제가 아직 덜 돼 예, 있는데 예. 아, 그 이 영주 스파 리조트 소백산 영주 스파 리조트 전체 그 토지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길래 2,000평이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까? 총 면적은 예. 부지 면적은 약 한 10만 평 정도죠. 아, 10만 평 중에 10만 평 2,000평이니까 예. 아, 예. 그렇군요. 곧 해결이 되겠죠, 뭐, 이 소유권 예, 문제도. 예, 예. 아까 그 유치권 문제, 사실 이 유치권 다툼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오래 예.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예. 지금 유치권 주장하는 측이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재 문제가 되는 곳이? 뭐, 9분 정도가 유치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죠.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처음부터 공사를 하신 분들이 아니고요. 예, 예. 나중에 2011년도인가? 2차로 공사할 때 예.
들어와서 공사 계약만 하신 분들이에요. 아, 그럼 실제로 뭐 공사 대금이 뭐 들어갔다거나 이렇진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아직 법원에 제출하지를 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공사 대금이 네. 이미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이게 지금 재판 중이겠네요, 그러면? 유치권에 예, 관해서? 재판, 예, 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확정 판결이 나올까요? 아마 형사 재판이 10월 25일경, 10월 한 말경 되면은 아마 확정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같습니다. 확정 판결?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예, 예. 예. 얼마 안 남았죠. 그렇군요.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 방치되어 온 만큼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또 투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 그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게 많습니다. 아하. 왜 그러나 그러면 장기간 이게 방치가 되는 동안에, 예. 현장 관리가 매우 부실하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침수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뭐 고가의 기계라든가 장비들이 모두 폐기되어버린 실정에 이르렀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골전을 제외하고는 예. 모두 철거하고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공사를 이렇게 잡아봤는데 약 한 600억 정도는 더 이상 더 투자가 돼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 추가 공사 비용으로 600억 정도? 600억 정도는 지금 당장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콘도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콘도 시설. 콘도 시설. 예, 예. 예, 예. 또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우리 기공식 때 예. 우리 박상호 회장님도 올라오셔가지고 900억까지는 바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예. 또 사실은 그 공사 대금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요. 예, 예. 그리고 신태양 건설에 의해서 예. 모든 공사는 그 책임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뭐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좀 편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아우 뭐 돈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예, 그렇죠, 공사비가 그렇죠. 이제 확보가 돼 있으니까 예, 여러 가지 예, 뭐 예. 법적 절차 이런 예. 거가 빨리 해결이 되면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예.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주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아 그렇죠. 저기 또 고마운 인사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또 사실은 이 정말 고 판타시온을 정상화하기 위해 가지고. 뭐 박남서 영주시장님 부르테서 관계자분들이 많은 힘을 쓰셨습니다. 지금까지 예. 고생도 하셨고 음한 소리도 듣기도 많이 하셨지만은 또 이게 이리저리 또 멀친 부분에 의해서 빨리 진행도 되지 않고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은 굉장히 미안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 어차피 시행자가 취소가 됐고 저희들이 바로 시행자 지정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되니까 좀 조금 더 힘을 내가지고 조금 저희들을 좀 도와주시면 네. 저희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영주시 경제발전과 진짜 관광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네. 앞장설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분다나 시민들이나 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을 믿으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들만 믿어주시면 모든 데 앞장서겠습니다. 뭐 중간에 또 뭐 공사 중단되고 이런 일은 없겠죠?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예. 게 그 물놀이 시설이 올해 말에 그렇죠? 예. 아, 실내는 올해 말. 실내 말. 예, 올해 예. 말이고 실외는 예. 내년. 내년 시즌에는 예. 맞춰서 오픈을 합니다. 되고 예. 콘도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 후년. 예. 후년쯤에. 예, 그렇게 예. 되면 이제 완전 개장이 되겠네요. 예, 완전 개장이 됩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예, 예. 빨리 완공되기를 예, 기대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 소백산 예. 영주 스파 리조트 김병구 총괄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6시 26분 3초 지나고 있네요. 최희원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자, 최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죠. 4년 5개월 만에 대면이었는데요. 오늘은 북러 정상회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희원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 3박 4일간 2,700km를 달려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지난 13일 4시간여에 걸친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홀로 러시아를 순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선 두 사람의 정상회의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일단 김 위원장은 어제부로 순방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반제국주의 전선에 함께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여러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4시간의 정상회담에서 첫 번째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지원한 안건, 두 번째 러시아가 북의 핵과 미사일을 기술을 이전하는 안건, 세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후 복구에 북의 노동력 송출에 대한 안건. 대략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을 논의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특이한 건 만찬 4시간가량 진행됐는데 별도의 합의문 서명이나 공동선언 없이 기자회견까지 생략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동안에 보도가 참 많이 돼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느냐. 그러면 그 답례로 러시아는 북한의 기술 이전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이 두 가지 말고도 이제 전후 복구 문제에 대해서도 또 논의를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정이 있고요. 자, 원래 두 정상이 만날 장소가 이제 하바롭스크로 꼽혔는데 자, 약간 의외였죠. 보스토치니 이 우주 기지로 결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을까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께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왜 여기서 만나느냐라고 예. 했더니 예,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푸틴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핵과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는 거 아니냐. 이 추정이 현실화되는 것이죠. 예. 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로켓과 인공위성 첨단 기술이 집약돼서 운용되는 시설입니다. 북한이 특히 두 차례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했죠. 다음 달에 예. 다시 쏜다고 하죠. 예. 지금 북한으로서 우주기술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기술이 직접 또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이전이 되든 그렇지 않든 일단 러시아와 이렇게 대면에서 만남으로써 군사와 우주기술 협력 의지를 대외적으로 각인시킨 이 자체가 이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김정은 위원장 이제 4시간 정도 정상회담을 하고 지금 나 홀로 순방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예. 자, 이건 또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공개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하바로스크 콤소몰스크 나무레와 블라디보스크 보스토크에 방문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두 곳 다 군수 공장들이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13일에는 두 사람이 정상회담을 했고요. 마치고 나서 기차 타고 내려와서 15일 날 러시아의 첨단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
이와 민항 항공기 등을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을 견학했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가 거기군요. 왜 전투기에 올라가 보고 그랬잖아요. 김정은 맞습니다. 위원장이. 아, 그리고 예. 또 다시 내려와서 블라디보스톡에 와서 여기는 그 소위 태평양 함대, 대잠 호위함 등을 둘러봤다고 합니다. 예. 뭐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까지 관람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18일까지 머무르고 돌아왔습니다. 요거는 김여정 노동부 부부장이 같이 동행했는데 그 비표가 찍혔어요 사진에. 예. 9월 11일부터 18일까지라고. 일단 이렇게 그 나 홀로 순방을 한 것은 그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중국을 8차례 방문하면서 중국의 개혁개방 상황을 체크하고 그 시스템 도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똑같이 답습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방이 되든 관광이 되든 북 입장에서 현재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이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의 수령이 직접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가 들썩거렸는데 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에 전쟁이 앞으로 상당 기간 더 지속될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의 탄약과 포탄 등을 재래식 무기를 북한으로 받을 경우에 이 부분은 무기 거래 시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다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 북한이 다량 보유한 포탄은 옛 소련제예요. 그래서 아. 러시아 무기와 호환이 가능하거든요. 예예. 무기를 가득 채우게 된다. 그러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벌써 1년 6개월가량 이어지고 있는데 장기화된다. 뭐 이거 불을 보듯 명확한 겁니다. 서방이 아무리 뭐 열화 우라늄탄 F-16 전투기 제공해도 러시아로서는 포탄만 있다라면은 계속 전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반란이 일어났던 프리고진의 반란이 일어났던 것도 포탄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또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에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아하.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번 북러 회담으로 러시아가 핵 또는 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을 곧바로 이전할 가능성은 낮다, 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쟁이 끝난 다음 복구 작업에 북한 노동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능력 송출해달라. 북한 입장에서는 외화벌이니까 놓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북에다가 그리고 러시아도 서로 간에 낮은 단계의 협상을 서로 주도하면서 이야기 나오면서 아마도 핵 관련 핵 또는 미사일 관련된 이야기 나왔을 텐데 북이 핵 고도화되는 것은 러시아도 부담이에요. 아, 그래서 러시아도. 자국의 기술 이전이 활용되는 게 그리 달갑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 일각에서는 지난 3월에 그 친러시아 국가 벨라루스에 전술핵 무기 배치하는 거 보면서 북에도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벨라루스는 사실 소비에트 때 그야말로 그 소련이었거든요. 예. 북한하고는 사안이 다릅니다. 다르죠. 북은 예.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등거리 외교하는 입장이거든요. 이 푸틴으로서는 자기 편이 되어주는 건 고마운데 너무 핵미사일이 고도화되면 자기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죠. 북한의 노동력을 매개로 해서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주고받는 걸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바로 이전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북한이 너무 커져도 그러니까 뭐 핵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고도화돼도 그것도 곤혹스럽고 부담이 되니까. 그럼요. 기술 이전을 해 준다고 해도 그냥 한 번에 다 내주진 않을 것 같다. 예, 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전후 복구 아까 뭐 북한의 노동력 그 지원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 예,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요. 이번에 통일부가 네. 이야기하기를 박훈 북한 내각부 총리가 같이 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박훈 북한 내각부 총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북에서 건설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예. 과학자거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만드는데 박훈 북한 내각부 총리가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노동력이거든요. 예, 예. 노동력 송출을 해서 외화벌이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예. 북 입장에서는 러시아 기술이 탐이 났는데
핵심기술 이전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낮은 수준의 협력이라도 북한과 러시아 간의 핵공조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회담이 잘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상황은 북핵공조 강화라는 한미일 북핵공조 강화라는 고립 전략에 북한은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푸틴은 서방에서 왕따거든요. 예, 예. 이 둘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핵심 기술을 실제로 이전하든 이전하지 않든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서방 언론들은 뭐 난리가 났고요. 그러니까요. 현재로서는 고립되어 있는 북한과 푸틴이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국의 태도가 어떠냐. 예, 이것도 좀 얘기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김정은 푸틴 만남에 관한 그 논평 요청에 중국 당국이 이제 즉답을 피했다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 이제 그 외교부 대변인한테 물어보니까 맨날 답을 안 하려고 그랬대요. 계속 질문하니까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이어진 우호적인 이웃으로 중국 관계는 양호하게 발전하고 있다. 뭐 그러면서 무슨 선문답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만나는 것은 북한 지도자와 러시아 방문은 북러 사이의 일이다. 그 선을 딱 그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다. 예. 지금 2023년 표준 지도를 중국에서 발표했는데 인도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국경 분쟁하고 있거든요. 아, 중국과 그래서? 중국과 예. 다 러시아 국경, 국경 분쟁하는 예. 지역에 몽땅 다 중국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푸틴이 시진핑한테 전쟁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딱 그 안면 몰수했잖아요. 지원 안 해주거든요. 아하. 이런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거는 결코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이제 그 전략적 완충지대로 북한을 중국이 보고 있는데 러시아와 밀착하게 되면은 대북 영향력이 중국 입장에서 당연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분석 나오다가 영국 쪽에서 다른 분석도 합니다. 어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야기한 무기 거래만으로 한정해 본다면 중국도 손해 볼 게 없다. 그러니까 무기가 거래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이 패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중국에는 훨씬 더 유리한 결과인데 만약에 푸틴이 몰락하게 된다. 그러면 중국은 반서방 세계의 지도자 지위를 바로 넘겨갔겠지만은 푸틴이 몰락한다면 그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G2 국가로서 미국과 상대하기만 해도 지금 버거운 상황에서 반서방 세계의 지도자 지위를 바로 넘겨받는다? 이거 부담된다라는 것이죠. 야, 이게 다른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중러 관계가 같은 공산국가라서 뭐 손발이 착착 맞는 줄 알았어요. 상당히 복잡하군요. 이들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한국 언론이 제대로 보도해야 되는데 북중러 관계가 지금 밀착되어 가고 있는 것은 한미일이라는 이 관계가 형성되고 나서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일 관계가 이번 정부 들어서 워낙에 이제 끈끈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북중러가 이게 힘을 합쳐서 대응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많았잖아요. 근데 거꾸로 된 거죠. 상당히 이게 좀 복잡하군요. 북중러가 서로 좀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히 서로를 좀 견제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게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힘의 역관계에 통하는 사회거든요. 우리가 폴란드에 무기 전차 판매했잖아요. 예, 예. 거기 러시아가 엄중 경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러 무기거래 경고에도 코웃음 치는 이유는 그겁니다. 니네도 먼저 했잖아 이러면서. 예. 예. 국제사회는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G20 공동성 회의에 가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빠졌어요. 예.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 중국과 러시아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G20 공동성명 수위가 엄청나게 낮게 발표가 됐어요. 아,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각국의 국익이 달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아무리 2030 행사를 유치하려고 해도 미국과 일본이
항시 안 하잖아요. 예, 예. 동해를 일본해라고 공식적으로 미군 표기하죠. 그게 이익에 맞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국제사회에 기대할 거 없다. 예. 외교는 그래서 이 야국강식 논리에 지배하는 국제사회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 영원한 내 편도 없고 영원한 내 적도 없고 이게 예. 국제사회다.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